이어서 이재영 선생님 두 번째 작품 컨셉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작품은 아마 이 바나나의 잎이 우리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우연히 이 바나나 잎이 나오길래 아, 저 잎의 표현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바나나 잎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잎도 이 대가치를 이용해서 전부를 다 반쪽을 잘라서 대가치를 좀 한쪽에는 이 잎의 이 표정을 그대로 대나무가치를 하려고 했는데 무게감이 자꾸 되다 보니까 한 3분의 1만 반쪽을 잘라서 그 대나무가치도 이 모양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같이 이 대나무가치를 이용해서 어레인지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큰 잎을 어떻게 사용하면 멋질 수가 있는지 보여주시는데요. 큰 잎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렇게 절단을 해서 대나무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가벼운 느낌이 들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네요. 네. 정인영 선생님 첫 작품 마무리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인영 선생님 두 번째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한지를 넣은 공간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한지 작품을 할 때요, 미리 이런 오너먼터 같이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라든가 형태를 만들어서 미리 파라핀 처리를 해 놓으시면은요, 사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꽃꽂이,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뭐 사무실 꽃꽂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변화 있는 특별한 꽃 장식을 선물을 할 때 몇 개만 이렇게 넣어 주셔도요, 요새같이 꽃도 특히 비싼 시즌에 굉장히 유용한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린색도 채도가 한 50, 60 이상 더 진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도 이렇게 빨간색이 아닌데 파라핀을 하면은요 거의 검붉은색이 되거든요.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볼 때도 여러 가지 색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생활을 다르기 때문에 종이로 하면은 스프레이 같은 거 하면 다 쓰여지잖아요. 근데 파라핀을 하면은 쓰여질 염려도 없고 형태도 변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할 때 와이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싫어서 이만큼에다 했더니만은 조금 덥고 할 때 이게 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가 좀 똑같이 올라가게 해서 제작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한 5m짜리를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를 한 중간쯤 이 정도에서 축복하고 위에다가 꽃을 다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한지가 생긴 그 칼라의 느낌이 부드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화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칼라가 좀 가며 꽃하고 특히 선영하고 잘 어울립니다. 정인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라핀 처리를 할 때 색깔은 한지 색깔만 다르고 하얀색으로 하신 거죠? 네? 파라핀 처리. 네, 파라핀 하얀. 하얀색으로 하신 건데 지금 보면 되게 한지가 얇은데 저게 지금 두껍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비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한지 파라핀을 처리할 때요. 물론 이제 파라핀을 녹이다 보면은 불이 너무 강하게 뜨겁게 녹으면은요. 좀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루스타라든가 아니면 인덕션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 가장 낮은 온도,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낮게 해서 녹이는 것이 냄새도 안 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서서히 녹이는 소리가 손에 이렇게 봐도 뜨겁다 이런 느낌이 좀 덜 들 정도로다가 서서히 녹여서 이게 물처럼 맑아지면 그때 이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껍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세서 묽어지면 굉장히 얇게 이게 입혀집니다. 그래도 투명하기 때문에 이 파라핀이 원래의 색은 다 나타나죠. 그럼 파라핀 하실 때 담그실 때 한 번만 담그셨나요? 두께가 있는 거 보면 한 다섯 번은 한 거 같이 아니에요. 한 번 담갔어요. 아, 한 번 담그셨어요. 네. 근데 이거 한지도 제가 한 장도 한번 해봤는데 한 장은요 너무 힘이 없어서 못 쓰고요. 두 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왜 두꺼운 거냐면요 두 장을 5분도를 지금 붙인 거거든요. 5분도에서 201부터 205까지 있잖아요. 근데 205로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 건조가 되고요. 이게 빨리 건조되면서 이게 두툼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번 본드는 이게 굳으면은 약간 힘이 있어져요. 본드가 굳은 그 힘이요. 그래서 조금 더 빡빡해지고 파라핀을 입혔을 때 이게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이재환 선생님은 이번 데몬스테이션 기본 컨셉을 고정 가지와 잎, 돌, 나무 등 자연 소재를 철사나 못, 케이블 타이 등 인위적인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자연 소재만을 이용하셔서 특별한 테크닉보다는 순수하게 꽃과 잎 이런 걸 가지고 어레인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예쁜 소재를, 아름다운 소재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작품을 준비하셨는데요. 시원한 작품 하시는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재환 선생님 두 번째 작품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운동에 좋으니까 박수 한번 더 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환 선생님은 네 번째 작품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인영 선생님은 첫 번째 작품은 와이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셨고 두 번째 작품은 자연 가지를 이용해서 절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체라는 말체에다가 이 부정물을 다 끼워서 아래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작품도 마무리 됐습니다. 네. 정희정 선생님 세 번째 작품 준비해 주세요. 네, 이재현 선생님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